감자도 들어가 있어. 얘는 뭐야? 지인 추천. 갈치조림은 이 집만 한 곳이 없다. 제주도 갈치랑 비교를 해볼까? 얘는 뭐야? 이거 홍어 초무침. 홍어? 응. 홍어도 초무침을 하네. 그럼 이거 홍어 잔치 때 옛날에 잔치 집에서 다 이거 이렇게 좀 먹었지. 오늘 더 맛있네. 이게 그 어때 이북 그 감이 내가 잘어 괜찮다. 맛있다. 이건 간장게장도 아니고 조그만 간마리만 씹어줘서 좀 이따가 밥 게장이라고 그러게요. 특이하다. 밥이랑 한번. 이건 풀치. 이것도 맞아 맞아. 이거 풀치도 알아? 그럼 우리 낚시에서 풀치 잡았잖아. 풀치를 이렇게 불 좀 찌려주시면 감태. 아니 좀 불나. 반찬이 다 맛있네. 그 네거리와 우럭집의 중간 맛. 홍어. 와 확실히 서울보다 향이 뿜뿜하네. 그러면 일단 박사동. 흑산 홍어 국내산이 엄청 비싸더라고. 은갈치보다 먹갈치를 좋아. 이게 먹갈치. 먹갈치도 안 먹을 수 있어. 홍어는 서비스로 주셨으니까 이게 다 먹어야지. 흑산도 홍어 국내산. 중고 삭힌 거. 아 이게 중간이야? 말 들어가진 않아. 소에 빵 흘리는 느낌 없는데? 약간 정도 같은 거 색깔 보면 이게 호불호 먹을 때 정말 선홍빛. 김치까지. 아 끝에 다 먹고 나니까 오늘 와 거의 통갈치네 이거. 네거리 식당이 안 되겠다 이거 비교가. 제주도랑 차이가, 제주도는 고춧가루로만 했던데, 고춧가루하고 간장? 여기? 아, 그래서 색깔이 약간 겁나. 먹갈치가 좀 검다고? 뭐 좀 세게 생겼어, 갈치가. 약간. 은갈치는 이쁘게 생겼다면, 얘는 남자처럼 생겼어. 아. 흥갈치와는 다른 느낌의 먹갈치. 오, 여긴 감자도 들어가 있어. 갈치조림은 무와 감자지. 살을 잘 발라서 양념이랑 같이. 아, 살이 엄청 크다.